마지막 판은 손브라란다 아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아나 스킬, 아나 능력, 뭐 아나 플레이 방법부터 해서 기본적인 걸 영상용으로 쓸 거예요, 이거는. 아나 같은 경우는 일단은 평타에 탄속이 있습니다. 탄속이 있어요. 그냥 조준 안 하고 서시면 이렇게 보시면 박히는데 시간이 있는데 조준을 하고 써면 히트스캔 바로 써면 맞는 히트스캔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평타에 우리 팀 아군이 맞으면 이렇게 힐이 되는데 80? 뭐80 말고 힐은 몇이지? 몇 힐이 되죠? 하여튼 힐이 돼요. 그리고 적한테 맞추면 80 애들이 3틱으로 나눠서 도트 딜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트 딜 판정이기 때문에 헤드는 터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쉬프트 스킬은 권총을 쏘는 건데 이 권총에 맞으면 상대가 수면에 걸리고 5초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맞으면 풀려. 그 대신 맞으면 바로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활동하니까 잘 써야 돼. 적 바스티온 같은 거 뚫을 때 좋겠죠. 바스티온한테 쉬프트 딱 이거씩 꽂아놓고 바스티온 아무것도 못할 때 들어와가지고 깽판 치고 나중에 마지막에 바스티온 죽이면 되는 거니까. 이 같은 경우는 적한테 맞추면 딜 피해를 주고 회복 효과를 없애버립니다. 회복 효과가 없어져, 아예. 회복 효과가 빵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 웬만하면 안 맞는 게 좋아요. 아군한테 사용을 하면 회복 효과 증가 플러스 힐이 됩니다. 120힐이었나 아마 그럴 거야. 힐이 되고. 판정은 상당히 좋고, 사거리는 뭐 거의 없는 편이라고 봐도 무난합니다. 1호 재워놓고 평 2평 하는 콤보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다양하게 쓸수 있어. 일단은 이동기가 없는 영웅이기 때문에 좀잘 써야 자리를 잘 잡아야죠. 기동력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그리고 Q 같은 경우는 한 명의 아군을 공격력 방어력 50%씩 증가시키고 이동 속도를 30%씩 증가시킵니다. 8초 동안. 상당히 좋아. 리퍼나 이런 대박궁 있는 애들이나 아니면 라인하르트 같이 광역 평사 있는 애한테 걸어주면 그냥 날아다닙니다. 오케이. 나노 강화제 투여한 우리 팀이 상대 팀을 죽이면 처치로 들어갑니다. 어시스트기 때문에 말 그대로. 힐을 하려면 조준을 했을 때는 삼각형 범위에 안만 들어오면 바로 힐이 가능해요. 삼각형 범위가 있죠, 보면. 삼각형 범위. 이 삼각형 범위에 아군이 들어가기만 하면 힐에 맞습니다. 무조건 맞아요. 조준을 했을 때 삼각형 범위 안에 우리 팀이 들어와 있으면 그건 맞는 판정으로 들어갑니다, 무조건. 보세요. 맞는 판정으로 다 들어가요. 이래서 판정이 엄청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판정이 엄청 좋아. 조준을 하고 있을 땐 그냥 삼각형 안에 놓고 꽂으면 돼요, 대충. 그럼 알아서 힐 들어가요. 어이구, 다 따인다. 렉 걸린다, 갑자기. 왜 이래? 왜 이래, 렉 걸려. 아이고야. 평 2, 평 하면 피 200짜리는 없어집니다. 할 수만 있다면. 쉬프트 맞추고 평 2, 평 하시면 돼. 가장 쉽게 그나마 넣으려면. 평 2, 평을 근접에서 맞출 수 있다면 한 방에 조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이용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딱히 팁을 할건 없죠. 이것만 잘 하시면 돼요. 나이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광역으로 터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팀과 적 팀을 같이 함께 맞추면 디버프와 버프 동시에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요. 오케이, 나이스. 아, 왜 렉 걸리냐 갑자기? 어, 갑자기 왜 이리 프레임이 위치인데 떨어지죠? 왜 이러지? 뭐 지금 백신 검사하나? 아닌데 백신 검사도 안 하고 있는데. 백신 검사한다고 느려질 리가 없을 텐데. 하드도 아니고 스스디인데. 가벼운 부상이다. 넌 무사할 거야. 나노 강화제를 투여했다. 어이구. 이렇게 CC기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비라든지 아니면 정크의 덫과 연계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 힐 줄게. 좀 시야에 보여라. 힐 좀 해주게. 아이고 나 뒤진다. P40 한 대 맞으면 죽어요. 아이고. 저런 석양 같은 것도 끊을 수가 있어요. 아, 빼야겠다. 어이구 뒤진다. 왜 공을 써줬는데 안 들어가. 어이구 왜 날 보고 쏘니 무서운 아이야. 정크레스는 안 됐지만 하나요. 이 판이 막판입니다. 막판이에요. 생각보다 딜량 그렇게 안 나옵니다. 얘가 딜이 잘 박히는 것 같은데 일단 도트 딜이라서 연속으로 딜을 못 넣거든. 아 저런 걸 시프트를 끊어줘야 됩니다. 오케이 한 명 잠들었고. 어이구 아픕니다. 이렇게 했으면 자일 100차네. 100 오케이 나이스. 102차야 100 100차네 100차고 치유 증가가 몇 퍼센트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많이 증가가 됐고. 어이구 이렇게 순식간에 죽을 수도 있어. 두 명의 아나한테 쳐맞으면. 하지만 경쟁전에서는 중복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폭딜에 죽을 일은 없어요. 왜냐면 도트딜이라서 연속으로 두 방 맞는다고 연속 두 방 터지는 게 아니거든. 그냥 그 횟수가 초기화 되는 것 뿐이지. 어이구 이가 생각보다 이게 익숙하지 않은 스킬이라서 그런지 조준하기가 힘들어. 쉬프트는 파라 2하고 비슷한 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나가는 판정이 들어가지고. 가자.
괜찮을 거야. 저 엄살 부리지 마. 어이구, 갑자 아픕니다. 왜? 넌 무사할 거야. 엄살 부리지 마. 이가 상당히 사기적인 스킬이야. 적한테 맞추면 치유 효과를 아예 없애버리기 때문에 메르시라든지 이런 효과를 아예 무시를 해버릴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잘만 맞춘다면. 어이구. 로드 오고 너무 나갔다. 오 뭐야? 목표를 포착했다. 안 돼. 로드 오고한테 써야 되는데. 아 이거 쓸만한 애가 없어지는데 이러면? 들어가! 오케이 나이스. 딜이 생각보다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여러 명이 따구를 치니까 세 보이는 거지, 경쟁전에서는 한 명씩밖에 못 뽑으니까 딜이 그렇게 안 셀 거예요. 80씩 이게 맞출 때마다 80이 모르겠지만 도트 딜로 나눠서 들어가기 때문에 세 발로 연속으로 맞춘다고 160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두 방 연속으로 맞춘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총 딜은 그렇게 안 센 편이에요. 그냥 가끔씩 눈에 시야 보이는 딜러한테 가끔 싸주는 용이지 거의 총은 힐용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가끔씩 견제용으로 평타 몇 번 막 싸주는 거지. 아군한테 힐링하는 용도가 주력이죠. 아무래도 서포팅이니까. 딜 많이 넣은 것 같아. 2500밖에 못 넣었어.